산타 할아버지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어요. 어 고맨 무리 으야 이번에 굉장히 특별하게 제작진께서 12월 15일날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타의 작업장 청소하기. 이걸 보니까 약간 비세라의 그 산타 램페이지 청소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타의 목록에 파워워시를 정말 잘하고 비밀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산타의 작업장은 그동안 상태가 좋았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산타가 미쳤나? 어제 이후로 작업장은 그으름 뒤범벅이 아주 질척거리고 끈적끈적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맛있는 냄새? 하룻밤만 자면 크리스마스인데 아직 할 일이 태산이라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필요해요. 오케이, 렛츠고. 우악. 우악! 아, 내 눈! 자, 오늘도 열심히 청소를 해봅시다. 아, 일단 집 구경부터 좀 할까? 요정이니? 크리스마스 요정이야? 쟤를 뭐라 그러지? 산타 쫄개! 산타 쫄개가 뭐 다른 명칭이 있던가? 놈? 놈은 아닐 텐데? 그냥 엘프야? 어 여기도 있어. 얘네 뭐 음식 갖고 장난치면서 놀았나? 뭘 한 거야 여기서? 일단 입구부터 청소를 해보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이었어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와 미친. 야 잠깐만. 아니 통로가 갈색이 아니었네? 갈색인데 밝은 갈색이었. 여기 전체가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와악. 미친. 어 여기 요정 전용 출입문인가봐. 귀여워. 뭐야 이거 산타 옷이었어. 안돼. 뭐 진짜 음식을 던지고 놓은 건가? 이 초록색 핑크색은 도대체 뭐야? 오 여기 요정들 옷 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그 요정들의 옷 같은 거 거의 고정 아니냐? 뭐 거의 모든 게임에 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게임마다 이게 다 같을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할 수 없어. 오랜만에 파워시 하니까 되게 좋다. 역시 사람은 청소를 해야 돼. 나 근데 진짜 청소 변태됐나봐. 아 막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청소하고 싶다. 진짜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리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부엌 청소했어요. 기쁨이가 요즘에 나 밥 해준다고 주방이 항상 어질러져 있는데 기쁨이도 피곤할 거 아니야. 주방까지 치우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하겠지.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해주면은 기쁨이가 아주 좋아해요. 아니 뭐 이런 데까지 청소를 해야 돼. 아니 뭐 얼마나 골고루 더럽혀 놓은 거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고의로 더럽혀 놓은 건데? 그니까 벽을 더럽히고 산타 옷을 걸치고 다시 더럽힌 거 아니야. 이성은 개 쓰레기인데? 원활한 부부 사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내가 막 아 여러분 결혼해요 결혼해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진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 얘랑 진짜 평생 살아도 좋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 너네도 혼자 살면은 외롭잖아. 아 난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애매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지내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거지. 안 맞는 사람과 만났으니까. 오 깨끗해.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러는 거지. 너네도 외로움 타잖아. 너네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경험이 많이 중요해. 의견 충돌도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이야 그거는.
두 사람이 같이 지냄에 있어서 의견 충돌은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푸는 노하우도 진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얻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뭐 진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저도 그냥 여러 스타일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희쁨이랑 잘 지내는 건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희쁨이랑 잘 맞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미친 크리스마스 산타 집 청소하면서 이런 연애 얘기 계속 해야 돼요? 나 서러워서 못 살겠네. 미안하다. 아, 난 너네가 좀 아내로웠으면 좋겠어서. 아, 이런 거 조언해주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지 않을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제 희쁨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죠? 아 근데 뭐 한 3년 정도 지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와이프가 여자로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진짜 여전히 진짜 방송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너무 좋아. 그냥 희쁨이가 계속 난 보면 계속 안아주고 싶고 그래.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야 이러고 막 달려감. 너무 주접인가? 아니 좋은 걸 어떡해.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참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면 되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꽤 다사다난했어. 의미없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잘 살았나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정처없이 흘러가거든요. 지금은 좀 힘들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올 거고 그 좋은 날이 왔을 때 또 시간은 완전 빠르게 흘러가거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십시오. 그에 비해 나는 오늘도 방송 키기 귀찮아서 콘텐츠 찍을 거는 많은데 어우 귀찮아 하고 모바일 게임이나 하고 있고 누워서 쇼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게임하면서 비평하고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이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뭔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스트리머를 내가 육성한다던가 이건 뭐야? 아 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잠깐 뜨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아주 왼쪽 위에 뜨네 민트 아이스크림! 아니 색깔이 뭔가 했더니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이네. 아니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다 뿌려놓은 거야. 미친놈들이네 이거. 와! 야 청소 다 되니까 너무 예뻐! 이렇게 아름다웠던 곳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요정들 일을 하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우와! 야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바닥이 없어. 제작진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우주예요? 어? 우주일 수 있지? 어 산타의 사무실이 우주에 있지 말란 법이 있어? 이게 우주인가 보지. 이거 봐 우주야 바닥이. 우리가 산타의 사무실을 계속 못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산타는 우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하...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바로 새해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빕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막 찡찡대면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 플레임 TV 좋아한다 나 열심히 챙겨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 어 나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 거 진짜 유익하고 재밌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전보다 더 성장하고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후원해줘. 너희도 열심히 성공해서 돈을 벌으란 말이야. 아저씨 세뱃돈 좀 챙겨주세요. 이 아저씨 더 이상 세뱃돈을 누군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라도 뜯어야겠어요. 알바라도 하겠다고? 아니야 알바하지마. 알바하지 말고 취직해. 취직이나 사업을 해. 근데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 여러가지 사회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 알바는
임시적으로 해야 돼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냥 내가 지금 나이가 다 차지 않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럴 때 하는 거지 알바로 평생 돈을 벌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 1년 이상 하지 마. 새로운 거에 대해서 대책을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서 임시적으로만 잠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알바지. 막 나 후원하겠다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빨리 돈 벌어야 돼 이러고 알바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성공. 플레임님, 제가 저번에 방송 보면서요, 플레임님이 하셨던 말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기에. 그래, 성공을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날 먹여 살리란 말이야. 내 노후는 여러분들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너무 더럽다. 아, 야, 이제 31% 했어? 미친 거 아님? 아니, 요정들 진짜 이거. 아, 근데 내가 지금 상자를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닦고 있어서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은 이렇게 청소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지금은 좀 답답할지라도 나중에 막 넓은 면적 확확확 청소하면은 금방금방 찰 거야. 이런 거가 인내심을 갖자. 원래 큰 일을 하려면 뭐든지 인내심을 가져야 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과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희쁨이도 유튜브를 하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하는데 걔는 항상 예전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난 내가 이쁜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 나쁘지 않은데 언제나 항상 이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 엄청 부지런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송이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엔 꾸준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아 나 화장 안 했어, 나 오늘 뭐 안 했어, 뭐 준비 안 했어, 집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막 한 달 몇 개월 미루니까 결국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거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해라 생각이 나면. 내가 말했잖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더벅머리로 방송을 해도 사람들은 좋아해준다고. 나 오늘도 진짜 아무것도 안 꾸미고 그냥 안경만 썼는데 사람들이 엄청 잘생겼다고 진짜 말 많이 해줬단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 외모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 신경 많이 안 써.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루돌프다! 루돌프 그림 되게 잘 그렸다. 그래서 희쁨이도 최근에 그걸 알았나 봐요.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려고 하더라. 너무 보기가 좋았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냥 부딪혀 보는 게 진짜 중요해. 부딪혀 봐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정확하게 알지. 그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야, 나 요즘 청소하면서 계속 잔소리만 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으려고. 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장작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뭐 재밌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엔터테이머로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래요. 저는 제 자신이. 아 근데 캠을 꺼야 되겠구나. 미안하다. 진행도가 안 보여서 답답했지. 빠빠이. 왜 아쉬워하는 거야. 아쉬워하지마. 나 캠 키면 피곤해. 나 내 모습 계속 신경 쓰여서 피곤해진다고. 에이. 아 어느덧 42%. 진짜 절반 남았네. 이거 여기에서 그냥 벽만 쓱 해도 한 30%는 순식간에 될걸? 내가 이따가 벽 쪽 시원하게 밀어줄게. 더웠다. 잘 닦인다. 이 이건 뭐지? 아이, 장난감 드럼이네? 그럼 이건 뭐야? 드럼 받침대야?
나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랬겠지만 진짜 되게 애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지금의 나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진짜 이런 장난감 북 둥둥둥 이러면서 치기만 하는 거잖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 애들은 그걸 좋아해. 너무 귀엽지 않냐? 그리고 인형들 가지고 서로 말 걸면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런 좀 딱히 필요 없어 보이는 그 행동들이 지금의 어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이 정말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 아이의 정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참 정말 신기해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당연하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냥 되게 신기했어 정말. 나도 아이를 낳게 될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 정말 내가 나중에 언젠간 아빠가 되려나? 지금은 희쁨이가 그럴 생각이 없어가지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가끔 상상은 해봐. 옛날에는 아이를 안 낳으면은 진짜 뭐 거의 죄인 취급을 당했었잖아요.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애를 안 낳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개고생시키면서 키우느니. 일단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정말 딴 건 몰라도 사이좋게 지낼 자신은 있어. 부모랑 사이가 좋은 애들이 보통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를 이해하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확신해. 나는 이제 진짜 청소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나봐. 하우스 플리퍼 영상을 빠르게 편집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그래 이거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던데 댓글에서. 좀 미안했어. 그래 나의 본분은 청소인데 왜 어줍잖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나도 청소 게임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아니 근데 이건 안 재밌어. 너무 힘들어. 적당히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 눈뽕! 아! 내 눈! 룰루루루루루루. 아이씨 뭐 다 선물 상자야. 아 청소하는 거 진짜 오래 걸리겠네. 오브젝트가 좀 디테일하게 있으면 오래 걸려. 벽 같은 거 청소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거 어떻게 닦고 이씨. 어딜 닦으라는 거야? 아니 아이스크림을 누가 이런 틈 사이에 틈틈이 다 발라놨냐고! 선물 다 닦았어? 자 이제 벽 좀 닦아보실까? 오케이. 유후. 아 잘 닦인다. 아우 시원시원해. 이런 걸 말했어. 잠시 후. 아 근데 어우 처음에는 너무 이뻐 보였던 이 빨간색이 계속 보니까 눈깔이 빠질 것 같아. 와 이거 왜 이렇게 색이 쨍해요? 와 진짜 눈 찢어질 것 같네. 살려주셈. 어떤 거든 한 가지로 과하면은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좋아 야 끝이 보인다. 이제 나머지 35%는 금방 채워. 어 여기 엄청난 넓이의 이 검은색 영역만 닦으면 돼. 금방 한다 진짜 이런 거는. 아 아이씨 왜 크리스마스 DLC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고되게 만들어놔. 이제 파워시 졸업하나 했는데 파워시 언제까지 울거먹을 거야? 근데 이 제작진도 참 대단한 게 이런 맵 만드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무료 업데이트 해줬다는 게 참 감동이에요. 이거 무료야. DLC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도 슥슥슥슥 금방금방 된다. 얼마 안 남았어. 야 바닥이 미묘하게 지금 덜 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두막 바닥 그렇게 넓은 영역이 아닌데 왜 더럽다고 뜨지? 어디가 더러운 거야? 저기 끝에 목표를 포착했다. 아 아직도 다 안 닦였어? 하... 미쳐버리겠네.
어, 됐다! 나이스! 아, 힘들어. 아, 이거 누가 금방 청소한대. 진짜. 아, 개판이네, 개판이야, 이거. 산타의 사무실 문? 열려? Nope. 안 열리네. 여기가 산타의 사무실이래. 어, 궁금하다. 되게 내부 너무 들어가보고 싶다. 아, 이래서 호두까기 인형이 문지기를 하고 있구나. 너의 머리통을 닦아주마.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Thank you, sir. 우와! 우편함이야. 아, 이런 데서 전달받는구나. 산타 할아버지, 올 크리스마스엔 무대 타워가 갖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 쓰면 이제 바로 찢어서 버리겠지?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여자친구가 가지고 싶어요. 어, 고맨. 무리. 에? 오케이! 계단 쪽 끝! 나 방금 점프하면서 엄청나게 더러운 걸 잠깐 본 기분인데 What the hell? 어쩜 이렇게 천장까지 구석구석 아이스크림을 다 처발라놨냐. 정말 팔고 싶게. 뭐가 막 다양하게 닦이네. 야, 99%다! 힘내자! 다 했다. 야! 아이고, 힘들었다. 아. 다 청소한 크리스마스 산타의 작업장조 한번 싹 볼까? 직원들 입구. 이제 요정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작업을 하는 거야. 도색도 하고 인형도 짜고 옷감도 만들고 이런 목각 인형 뭐 세공하고 도색도 하고 드럼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고 막 설계도 보면서 작업하고 여기에다가 그 선물들 넣어가지고 랩으로 조작해서 이 선물들이 여기 포장지 촥촥 돼가지고 여기에 탁 들어가는 거지. 이 상자는 이 위로 올라가서 응원의 기운을 담겨주나봐요. 담겨서 응원 검사기를 거쳐가지고 야 지금 보니까 여기 선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 검사 결과가 합격이 된 선물들은 이렇게 나와서 산타가 허허허 이러면서 여기 출발 탁 하는 거지. 이쁘다. 여기에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아이들, 나쁜 아이들 명단을 보면서 일을 하겠죠. 호두까기 인형들 되게 멋있게 생겼다. 편지도 짱 맞네. 같이 돌아갑시다. 야, 진짜 열심히 했다 이번 거, 그지? 아이고 세상에. 덕분에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계가 다시 가동 중이고 선물도 전부 제작해서 포장한 다음 산타의 무한자루에 단단히 넣어 배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아이바의 새로운 발명품은 산타에게 거절당했죠. 비록 그 발명품이 이번에는 우리를 구해줬지만 산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특별한 경우인데다 어떤 것이든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코팅하는 스프레이 기계가 이 세상의 어른들에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아, 아이들의 선물을 발명하는 아이버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사고를 친 거였네. 요정들이 아이스크림 기계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코팅하는 스프레이 기계가 터졌구나. 그래서 사무실이 저 지경이 된 거였구나. 글쎄요, 아이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주신 산타가 그러는데 청소박사님이 착한 사람 목록 최상위로 바로 올라갔대요. 좋네요.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새로운 맵인 산타의 작업실을 청소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DLC는 플레이 계획이 아쉽게도 없고요. 다음에 또 뭐 더 재밌는 맵이 나오면 그때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하죠.
하우스 시뮬레이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정도